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5절, 4절, 5절, 2절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족속이요 베냐민이 지파요 히브리인 중이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아멘. 1940년 6월 23일 미국이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윌마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한 결핵을 앓게 되었고 그 결과로 거의 온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가난했던 까닭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라기 시작하였고 이 윌마가 자기 불행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삶을 비관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걷고 싶다는 남다른 의지와 충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조장치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설 수 없었기 때문에 보조장치를 하여 한두 걸음씩을 걷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마는 이 걷고 싶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충동 때문에 자기 방에 들어와서는 부모 모르게 보조장치를 다 떼어놓고 침대를 잡고 책상을 잡고 넘어져 가면서 혼자서 걷는 연습을 계속하였습니다. 글자 그대로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12살이 되던 해에는 자기 혼자서 걷기 시작하여 의사와 식구들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걷게 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윌마는 자기 학교의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의 농구 코치는 윌마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윌마의 아버지는 그 학교의 농구 주전 선수였던 윌마의 언니를 놓고 그 농구 코치와 단판을 벌이게 됩니다. 코치 선생님이 윌마의 언니를 원한다면 윌마도 함께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윌마를 원하지 않는다, 받아줄 수 없다면 나도 윌마의 언니를 이 학교 농구팀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판이 이루어져서 하루에 10분씩 이 농구 코치가 그 윌마를 특별히 지도해 준다고 하는 조건 하에 농구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던 윌마는 드디어 그 학교의 농구팀의 주전선수가 되었고 그 팀이 그 테네시 주의 챔피언이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윌마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노력하여 1956년도 올림픽에는 미국의 대표 선수로 릴레이 경기에 출전하여 동메달을 따게 되었고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참가했던 윌마는 육상에서 3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3개의 금메달이 모두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땄다고 하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윌마의 일생이야말로 인간 승리의 아름다운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완전히 깜깜하였던 그의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윌마와 같은 인간 승리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하면서 인간이 한계를 극복하였던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런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직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인간의 의지, 강철 같은 노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육신과 영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 영혼의 문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강한 의지로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어보기 위해서 17년 동안을 하루도 누워서 잠자지 않으면서까지 노력하였지만 결국 그 사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한마디는 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하여 자선 사업을 해보기도 하였지만 자기 마음이 비어있는 이 부분을 체험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영혼에 대한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인류 역사 한 사람이라도 이 영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에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윌마가 자기의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였던 것처럼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노력의 결과는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 이력서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빌립보서 3장 4절 5절 말씀이 남아있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그 이력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그 이력서를 통해서 우리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남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도 그들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식으로 표현한다면 나와 봐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이상을 적어도 그것만큼 이것을 세상적인 조건을 아주 가지고 있다 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세상적인 조건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말하라는 목적을 우리는 잘 아야 합니다.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육체적인 세상적인 환경적인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의와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하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겸손한 도전장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이력서 중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적인 조건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 2시간에 걸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그 이력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이력서의 모습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바울이 태어날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유대 지방도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도 했고 로마의 지배에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부모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부모들은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 바울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었지만 유대인임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큼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부모 밑에서 바울은 태어났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조직에서든지 항상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역시 두 가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육적인 부류의 생각이 있고 영적인 부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류를 따르는 생각과 내적인 부류를 따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은 갈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항상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 신앙이냐? 어떤 것이 참 신앙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의문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할례의 문제를 꺼낸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거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만큼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아야만 참 유대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고 절대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던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알았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 전통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의 부모는 바울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다른 사실을 깨닫고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참 유대인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의 이력서 중에 첫 번째였던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할례를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면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공부 잘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와서 목사님 또는 선생님,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그리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 와서 예,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죠. 이렇게 말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공부를 할 줄 하기 싫어하고 공부가 담쌓은 학생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이면서도 자기 문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8일 만에 너희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종교적인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설득력 있게 들리는 말씀이라고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신앙의 전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전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통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하더라도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 전통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는 전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전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이 가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것은 우리 전통 그 자체가 아니라 전통에 대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그 좋은 전통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할례에 대한 바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면서 로마 문화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 시민으로 살았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전통과 습관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전통과 우리 신앙의 습관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는 아무리 내가 우리가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데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바울의 이력서 조건이 나오죠. 5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개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요, 저를 이방인이나 개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는 개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이 땔감으로 창조하셨다고 믿고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얍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얍복강가에서 바로 하나님과 천사와 그 씨름을 해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말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이 이름이 결국 유대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의도는 그런 뜻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들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으면서 그들이 극도로 교만하여 이방인들을 정말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에 태어나서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오픈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그런 폐쇄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육적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자손이라고 하는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사랑이 역시 5절에 나옵니다. 베냐민이 지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이력서의 세 번째 사랑 베냐민이 지파요. 이 말 속에는 자기 가문에 대한 금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네 번째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면서 몇백 년을 같이 공존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동조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남쪽 유다에는 두 지파만이 남아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지파가 10대2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막내 지파 아닙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베냐민이 가장 막내 아들이었죠. 막내 지파였음에도 다윗을 이를 통해 있던 유다 지파와 함께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에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는 열 지파가 따라가게 됩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가 갈라져 나가는데도 혼자서 유다 지파를 지지하였던 지파가 바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을 때 사울은 매우 겸손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었던 바울이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 이 속에는 자기 지파에 대한 가장 강한 긍지와 자랑이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갈 때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의미가 있었다는 말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 많은 쪽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 보통 모습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 많은 쪽을 따라라. 그런데 이것이 맞는 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민주주의가 가장 꽃을 피웠다고 하는 미국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가장 위험한 단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다수결입니다. 많은 사람이 손을 들면 결정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100사람 중에서 99명이 잘못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 많은 쪽이 옳다고 우리는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처럼 열 지파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한 지파, 유다 지파와 뜻을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지파의 그 의리, 우리 지파는 의리의 지파다, 지조의 지파다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그 지조, 그 의리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이 바로 분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분별. 분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비록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게 되었지만 열 지파보다는 남은 한 지파, 유다 지파가 정통이라고 하는, 정통 지파라고 하는 분별력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었기 때문에 분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분별. 분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비록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게 되었지만 열 지파보다는 남은 한 지파, 유다 지파가 정통이라고 하는, 정통 지파라고 하는 분별력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열 지파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한 지파와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잘못된 열 지파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정통의 지파, 언약의 지파, 다윗의 지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함께 행동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바로 이 신앙의 의리, 신앙의 지조와 분별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리,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신앙의 의리와 지조를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 우리 사회 모든 공동체, 이 사회 사람들이 덕을 잊고 살아간다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 사회 환경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리는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그것은 바른 것에 대한 바른 분별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열두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가장 바르고 정확한 분별의식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후의 후손이지만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고 적은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고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이익이 있는가 내게 손해가 되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까? 이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의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신앙의 의리는 바른 분별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네 번째 이력서의 그 조건이 5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말을 두 가지 명사를 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명사를 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중심으로 구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민족을 나타낼 때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분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구별할 때는 히브리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성경대학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인류 역사에 두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화의 그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죠. 하나는 히브리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이 두 것이 인류 문화의 쌍벽을 이룹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는 인간 중심이죠. 히브리 문화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헬라 문화는 이성 중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화는 신앙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인 히브리인이요 하는 말은 자기 신앙,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을 여기서 어르들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기 때문에 로마 문화가 항상 윗자리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연히 자기 히브리 문화를 잊어버리고 로마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본 시대 때 우리 말과 문화 일부분이 일본식으로 변해버린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 속에는 로마 시민이면서도 로마 문화보다는 자기 문화인 히브리 문화를 훨씬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 향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당신들이 이 히브리 문화를 최고의 문화인 것처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 바울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다면 요셉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의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는 그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특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고백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히브리인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애굽 속에서 살았지만 히브리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는 히브리 문화보다 훨씬 더 선진 문화입니다. 고급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문화적인 그 개념으로 볼 때는 이 히브리 문화가 애굽의 문화에 이렇게 동화돼요. 그런 최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 당시 최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지만 요셉은 히브리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히브리인으로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미국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를 한국 시민권자인 것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삶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국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그리고 요셉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바울도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방 땅에 다니면서도 그는 히브리인이며 동시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바울은 히브리인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이방인이며 선교사 이런 긍지를 가지고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삶을 바쁘게 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파워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결단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파워가 세상의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결단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빨려들어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파워가 큰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파워보다 더 세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세상 파워보다 세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중의 백성이요 크리스천 중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고백과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신앙의 성장과 축복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잘되어가는 그런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달을 때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좋은 조건을 거의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의와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고백을 통해서 신앙적인 전통에 대한 자랑과 긍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바른 깨달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여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냐민 지파여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지조, 신앙의 의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의리는 바른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바울의 세상적인 좋은 조건들이 그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의롭게 만들었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 가진 조건, 우리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화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가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의 세상적인 이력서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 그 모든 자기 훌륭하였던 세상적인 조건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이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그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에 바울과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며 그 주님의 희생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